지난달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낮에 경사도 없는 도로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였는데 경찰이 기사의 운전 부주의 탓으로 결론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다 태운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도 위 안내판을 밀치고 직진하더니 기둥에 부딪히고서야 튕겨져 나와 멈춰섭니다. 지난달 22일 시내 버스가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70대 여성 한 명이 버스에 깔려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낮인데다 평지라 차가 밀리지도 않을 곳에서 난 사고. 버스를 몰았던 50대 기사는 거스름돈이 안 나온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차가 움직였다. 놀라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좌석에서 이석 하는 게 보였고 네. 뭐 그래서 그걸로 봐갖고는 그분이 얘기했던 게 그 뭐 틀리질 않기 때문에 차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냈습니다. 또 기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